지금까지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았는데, 작았죠.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가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다. 그럼 오렌지 색깔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? 하면은 아 이거는 4분의 3입니다. 이렇게 우리 얘기를 했죠, 그죠? 그런데 분자가 더 큰 경우가 있어요, 분모보다. 예를 들어서 오렌지 색깔이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지금 뭐예요? 여기 자 됐네. 자 쉘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쉘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오렌지 색깔은 거기에서 두 개가 더 많아진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이것은 똑같아요. 분자는 똑같습니다. 똑같이 4인데 그 위에 분모는 4인데 분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되죠. 그래서 4분의 6이 됩니다.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가 있죠.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잘라서 얘기해 줘야 돼요. 잘라서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하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네 개잖아요. 네 개가 지금 기본 우리 분모의 크기예요. 그죠? 분모의 크기가 네 개니까 네 개 중에서 네 개가 있고 그리고 네 개 중에 또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따라서 이것은 4분의 4 더하기 또 4분의 2가 되는 거죠. 그죠? 넷 중에 이것도 넷이니까 그러니까 넷 중에 네 개와 넷 중에 두 개가 있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분자 분모가 같은 것은 4분의 4, 넷 중에 네 개 있는 것은 뭐와 같죠? 그렇죠? 분자 분모 같은 것은 다 1이잖아요. 기억나시죠? 그래서 1과 4분의 2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. 6분의 4는 날짜가 자꾸 뜨네요. 제가 서식을 프렌틱스 바꿔놓을게요. 4분의 6은 1과 2분의 4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자, 1과 2분의 4인데 지금 이제 시트에서 이 표시가 잘 안 나요. 2가 4 위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 좀 더 적절하게 하면은 선생님이 조금 만들어 볼게요. 1과 그리고 4 2 해서 두고 이렇게 하면 자 1과 4분의 2 이렇게 된 거예요. 그죠? 4분의 2는 뭐 같아요? 2분의 1과 같죠? 따라서 이것은 다시 1과 2분의 1로 고쳐줄 수가 있죠. 그죠?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1과 2분의 1 4분의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.